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잘 나눠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일부 지역에서는 한 청소업체가 시민들의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요. 분리 배출해 놓은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해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남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밝지 않은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환경 미화원들이 골목에 쌓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들어 청소차에 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스티로폼과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한 청소차에 싣고 있습니다. 다 돌려버리잖아요. 저 하얀 봉지를 저, 보세요. 저 스티로폼 뭐야? 다 돌려버리잖아요. 이 환경업체 소속의 다른 청소차들도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 없이 수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민이 페트병만 모아 쌓아둔 것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함께 섞여 실립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어디로 실려가는 것일까? 이곳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되지 않은 일반 쓰레기만 땅에 묻는 광주시 광역위생 매립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가 분리되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모두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이 즐비합니다. 재봉투야 재활용이 싹 돌려보지 않습니까? 작업차에다. 그러면 내리장에 들어갈 때 단속 안 하니까 막 갖다 퍼먹으면요. 해당 환경업체는 주말 동안 쌓인 쓰레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그럴 때 보시면 단 이제 월요일이라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워낙 평소에 보통 두 배거든요. 이 업체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등 7개 동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 처리해야 할 환경업체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배려 땅에 묻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